일렉몬이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일렉몬이 찾은 것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꽃블록이었어요. 이런, 악동카들이 미니몬의 공을 빼앗았어요. 일렉몬은 공을 빼앗겨 슬퍼하는 미니몬을 위해 꽃블록을 선물했어요. 잘했어요, 일렉몬. 멜로가 상자 위에 있는 탬버린을 꺼내고 싶은가 봐요. 미니몬이 힘차게 점프해서 멜로에게 탬버린을 내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미니몬. 멜로가 피아노가 서툰 레이몬을 위해서 피아노 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멜로. 레이몬이 쓰러져가는 피크몬의 도미노를 지켜주었어요. 잘했어요, 레이몬. 퍼피는 밀리몬과 놀고 싶은데 밀리몬은 운동 중이라 같이 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피크몬이 퍼피와 놀아주었어요. 악동카들이 퍼피를 괴롭히고 있어요. 역시 밀리몬은 퍼피에게 든든한 친구네요. 잘했어요, 밀리몬. 미니몬이 악동카에게 빼앗겼던 공을 되찾아 즐거워하네요. 그런데 멜로가 탬버린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어? 저건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퍼피가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주었어요. 잘했어요, 퍼피. 오늘 토몽카 친구들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참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